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건축 파장이 이제 시작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자, 결국은 이제 뭐 2년 실거주 의무 그렇죠. 이제 이것이 백지화 되면서 자, 결국은 이런 거죠. 뭐 오늘도 이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지금 이제 고점에 대한 이제 우려들을 이제 계속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이주일 총재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그러니까 이제 정부 쪽에서는 지금 이제 뭐 고점에 관한 이야기 그렇죠 더 빠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자 그렇지만 또 반대로 시장 쪽에 많은 전문가들은 또 재건축 파장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누구 말이 맞는지는 또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봐야 되겠지만 시장 쪽에 만약에 좀 귀를 기울여 본다라고 하면 그렇죠. 뭐 재건축 파장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 파장이 시작되는 바로 그렇죠. 두 곳이 어디인지 요 부분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콕 찍어서 요 부분을 오늘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자, 서울의 주간 상승률이 지금 2주 연속 0.15%다. 자, 보통 뭐 올 초 이제 그러니까 한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0.1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 수준이었다가 0.03 그렇죠. 뭐 많게는 0.01 기관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쭉 한번 뭐 조정 아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바로 2월 달에 나온 그 공급 대책 때문에 이사 공급 대책 때문에 그랬는데 자, 이것이 지금 4월, 5월 들어서면서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지금 10주 연속이에요. 자, 10주면은 거의 뭐 두 달 반이잖아요. 두 달 반 정도 계속 지금 0.1%대. 자, 그러니까 뭐 0.01%의 상, 뭐, 보면 거의 뭐 10배 이상이라고 뭐 수치로 굳이나 보자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한 3, 4배 이상 올라간 0.1% 정도에서 엄청나게 높은 상승률이에요. 여기에서 거의 10주 연속을 기록을 하고 있고,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계속 상승 랠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죠. 바로 0.15%라고 하는 상승 폭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상승률이 랠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랠리를 계속 하는 중에도 그 폭 자체를 계속 좀 키워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요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2019년 그렇죠. 완전히 불장이었습니다. 2019년 말 완전히 불장일 때 이때가 한 0.1516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이후에 지금 최대 상승이다. 요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그렇죠? 왜 이렇게 올라가냐? 지금도 사실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왜 상승률을 계속한 폭도 키워 나가냐?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자라면 입주량 감소하고 이제 매물 잠김 요쪽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입주량 같으면 이제 새 아파트 기준하는 거죠. 자, 지금은 많은 분들이 새 아파트를 엄청나게 선호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새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렇지만 공급되는 새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작년에 약 입주량이 4만 세대가 서울에서 좀 넘었었는데 올해 약 한 2만 세대 정도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 얘기하고 있고 내년은 더 줄죠. 약 한 1만 3천 세대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새 아파트를 기다렸던 이제 많은 분들이 공급이 없다라는 이런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자, 그럼 기존 아파트는 뭐 맞냐? 바로 매물 잠김 그렇죠. 지금 뭐 양도세 80% 넘어가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요.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출회해 줘야 되는데 매물이 뭐 퇴로가 지금 잠겼다. 아예 그냥 뭐 닫아놓은 이런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고 또 실제 좀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매물 자체는 지금 수도꼭지가 완전히 잠겨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재건축 쪽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6.17 대책 때 그렇죠. 지금 2년 뭐 실거주 해야 분양권 준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를 백지화하면서 결국 재건축 쪽의 기대감들이 높아졌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자라면 재건축 쪽의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를
부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멸실되는 주택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아주 좋은 입지에. 자, 멸실 주택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안 그래도 입주량이 좋고 매물이 없는 데다가 멸실까지 되니까 그만큼 더 없어진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재건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시중에서 많이 하는 얘기는 야, 이거 봐라. 결국은 그 당시에 2년 실고지 의무 때문에 파셨던 분들 좀 억울한 거죠. 네. 아니,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들이 뭐 또 학습 효과가 되겠죠. 아, 결국 팔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계속 아, 이거 뭐 잘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안 파는데 아, 이제 재건축이 잘 될 것 같아. 더더구나 갭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자, 2년 실고지 의무라는 게 좀 그 힘든 부분이 바로 갭 투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는 전세 안고 살 수 있으니까 결국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급 쪽은 계속 감소가 되는데 이런 기대감들, 수요 쪽은 오히려 살아나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결국 3중 3승 요인이 트리플 쪽으로 겹쳐져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 매매, 뭐 전세 정말 이렇게 폭등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중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빌라도 지금, 그렇죠. 야, 빌라 거래량이 사실 올 초부터 그랬습니다. 올 초부터 아파트 거래량보다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이제 계속 나는 거예요. 아파트 쪽보다 빌라 거래량이 최근에는 무려 1.5배까지 더 많아지는 이런 지금 상황까지 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자, 결국은 이런 거죠. 강남 3구 쪽이 이런 쪽이 이제 많은 좀 혜택을 이제 볼 것 같은데, 자,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108이에요. 자, 지금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한 105 정도 됩니다. 자, 105도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자, 결국은 지금 서울에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살 사람이 많고 팔려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강남 3구를 중심한 중심권이 108까지 지금 높게 올라와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강남만 그러냐. 자, 5년 전엔 강남 이야기. 그렇지만 지금은 서울의 모든 지역에 관한 이야기.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지금 23개구, 서울 이제 25개구인데요. 23개구면 뭐 대부분이죠. 자, 59제곱미터. 그러니까 전용 지금 뭐 59제곱, 24평형 보통 얘기하죠. 자, 5년 전만 하더라도요. 24평 아파트가 10억이 넘었대. 뉴스에 날 일이었어요. 진짜 아, 깜짝 놀랄 정도로. 그게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24평 아파트가 10억이 넘는 일이 흔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는 서울에 있는 외곽 지역, 웬만한 지역까지 다 10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아직 조금 그 이 못 속한 지금 뭐 도봉이라든지 지금 이제 그 강북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거의 9억 2, 3천까지 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10억 턱 밑까지 와 있어서 지금은 서울의 전 지역들이 이 정도고, 자, 그리고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24평 아파트가 10억 넘어가는 게 겨우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366개, 그러니까 거의 수치적으로만 보자면 36배가 증가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강남권이든 뭐 비강남권이든, 자, 전세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반포 쪽에요. 전용 84제곱미터, 지금 33평이죠. 자, 지금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얘기인데,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33평 전세가, 네, 매매가 아니고 전세가 무려 23억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반포 레미안 같은 경우에도 21억까지 같은 평형대가 찍었고, 지금 반포 자이 같은 경우에도 19억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 뭐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전용 59제곱미터, 24평 같은 경우에도 거의 15억까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 반포 쪽에서 시작, 물론 이게 뭐 이슈는 있죠. 반포 주공 1단지가 이제 재건축 들어가면서 이주가 시작되고 이러다 보니까 반포발 지금 전세난이 또 확산되고 있는. 자,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강남이면 비강남이면 전세면 매매면 다 지금 좀 불장인 이런 상황이 되고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런 지금 상황이 있어요. 자, 주식이나 코인 쪽으로 많이 또 가셨던 분들이 최근에 특히나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 더 그렇죠. 이제 변동성 자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피로감이 높아요. 네, 이러니까 야, 역시 믿을 건 부동산밖에 없어. 왜냐하면 부동산은 계속 상승 랠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2030 패닉 바잉에다가 40대까지 지금은 자, 뭐 최근에 벼락 거지다 이런 말이 지금 뭐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결국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부동산을 갖지 않은 사람의 자산 격차가 너무 커지면서 벼락거지가 되는 뭐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그냥 올인을 하자 부동산 쪽으로. 자, 이런 2030에다가 이제 40대까지 같이 겹쳐지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재건축 이슈까지 터지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계속 어떤 그 고점에 대한 어떤 우려를 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재건축 파장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 자, 그런데 이번 시장의 파장은 약간 방향성은 다릅니다. 자, 지금까지의 올 상반기까지의 시장의 파장은요. 지금 강남권 쪽은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외곽 쪽, 그러니까 강남 비강남권하고 경기나 인천권 쪽, 이쪽 수도권 요 바깥쪽이 굉장히 뜨거운 불장이었다면 상대적으로 안 오른 곳이 바로 강남하고 서초예요. 자, 그런데 재건축 쪽이 좀 가장 큰 파장을 가져올 진앙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이 또 강남과 서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덜 오른 부분도 있고 이쪽이 지금 재건축의 진앙지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까지도 아마 강남과 서초라는 이 두 지역이 또 시장을 좀 견인해 갈 수 있는 이런 많은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